자,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어디를 왔느냐. 제가 저번에 겨울에 이제 패딩을 한번 저희 팀복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한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코너님, 코너님만 입지 말고 좀 많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좀 한번 팔아보면 어떠냐. 나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옷인데 이 유스 후드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스 후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요게 이제 유스 후드라는 게 젊은이들 약간 그 청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유령 굉장히 귀엽죠? 약간 개구장이 우리의 또 이 청춘 이 굉장히 또 우리 장난기 많은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은 사실 검정색으로 요거 하나예요. 그러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원단이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게 되게 얇은 기모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러 얇은 기모로 제가 했어요. 왠지 아시나요? 기모티. 뭐 맞아, 기모티. 기모티.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봄에 사실 맨투맨만 딱 입고 돌아다니면 살짝 추워. 그쵸,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얇은 겁니다. 진짜 신경 엄청 많이 써가지고 일부러 이 되게 얇은 기모로 네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희 입으려고 만든 건데 네, 하는 김에 한번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수량을 저희가 일단 50개 만들었는데 10개는 저희가 입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입으면 이제 우리 팀인 거지. 길 가다가 또 알아볼 수도 있어요. 어, 맞아 맞아. 어? 너도? 어? 나도? 아, 일상 이마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이마까지가 상당히 별로구나. 또 우리 촬영 오늘 해주시는 역광이라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크라토스 TV PD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 도와주러 왔어요. 사실 거기도 얼굴이 안 보여요. 잘하시는데? 여기 바로 확인이 되는 거야? 네. 여러분들 바로 확인이 돼요. 괜찮네. 시연인데 이거는? 끝났어. 네.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이게 삐삐 소리 나면은 그럼 먹어. 오! 역시 교육이 잘 돼 있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네. 좋아요. 여자친구 있죠? 다 없어요. 두 번째 모델 재욱이. 뭐야, 재욱이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갑자기. 오, 짜스 나와, 짜스 나와. 잘생겼네. 원래는 못생겼다. 왜 잘생겼지? 자, 일사. 어때, 재욱이 잘하는 거 같아? 그냥 로봇이죠 뭐. 아, 그러고 그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면 포장은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길어 길어. 표정 뭐야? 약간 모델 느낌 나 진짜. 야 재원 진짜 모델이다. 자, 빠끝 한번.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유스후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 50분만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어떻게 보면 한정판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검색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키가 큽니다. 여태까지 좀 작아 보였는데.